안녕하세요. 우리가 사는 이제 지금의 세상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갑자기 대출금리가 팍팍 올랐다고 움찔움찔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누군가는 집값이 4억 하던 게 갑자기 12억이 됐다고 되게 신난다라고 얘기하는데, 뭐 현실은 그 집을 팔아서 이제 자기 통장에 뭐 시세 차익이 뭐 7억이든 8억이든 들어와야 그게 자기 돈이라는 겁니다. 그냥 평가 금액으로 뭐 12억인데 나 부자 됐다 라고 뿌듯해하며 사는 건 좀 그냥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. 기분만 좋을 뿐입니다. 그리고 또 누군가는 뭐 집값이 뭐 7억이고 8억이고 뭐 믿었고 월 이제 연금이 300만원 350만원 나오는데 뭐 그러면 되게 잘 사는 건데 그래도 좀 더 부족하다고 좀 더 벌어야 된다고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처지가 좀 별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. 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양각색인데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지내잖아요. 저는 이제 특히나 제가 이제 좀 잘 아는 이제 지인들의 이제 처지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생각을 많이 하는데 유독 이제 50대 초반인 이제 고참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. 뭐 그들은 이미 이제 회사로부터 밀려났고 그 다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. 그들을 보면서 이제 전 저대로 또 생각합니다. 아, 나에게도 이제 저런 이제 시간들이 오면 어떻게 하나, 어떻게 버텨야 되나, 어떻게 견딜 수 있으려나 라는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.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따져보고 좀 더 고려해야 될 것들이 적지 않더라고요.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?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?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. 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분위기나 기조나 이런 것들은 직장인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실제로 직장인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대체로 괜찮습니다.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이 벌죠. 근데 그 정도 확률이면은 뭐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뼈를 갈아 넣어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승승장구 하는 거랑 뭐 확률적으로는 뭐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요.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자영업이 맞는 사람이 있고 직장인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. 저처럼 이제 장사해보겠다고 가게 몇 분 말아먹고 저 바닥까지 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사람들은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 들어가는 거 너무 많고 뭐 임금비 드려야 되고 이래저래 내 상황 같지 않더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직장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삶을 살면서도 이제 많은 우려, 많은 염려, 많은 이제 대응들, 대비들을 이제 하며 살 텐데 그 옵션에 제가 향후에 이제 뭘 하며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 옵션에 적어도 자영업은 없다입니다. 저는 뭐 능력도 안 되지만 뭐 커피숍이든 아니면 뭐 치킨집이든 피자집이든 뭐 빵집이든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. 할 생각도 없고 할 돈도 없고 뭐 이래저래 저는 뭐 저의 노동소득으로 오래오래 동안 먹고 사는 걸 국리하려 합니다. 그게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뭐 앞으로도 뭐 더욱더 그런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. 뭐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뭐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뭐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 뭐 그러면 그때 좀 더 이제 저에게 맞는 뭐 활동들을 찾아보려 합니다.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중이죠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며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걱정도 많이 되고 생각도 많고 뭐 이래저래 두려움도 많이 쌓입니다. 걱정이 제일 많이 되죠. 뭐 제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준이 아님을 이제 사람들도 알기 시작합니다. 뭐 이마트가 구조조정을 한다 아니면 뭐 11번가가 뭐 희망퇴직을 받는다 이게 뭐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건 그 정도인 거고 실제로는 아름아름 계속해서 있어왔던 일이다라는 겁니다.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더 많은 생각, 더 많은 고민들이 계속 겹겹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.
일이 꺼여도 꺾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계속 있으라는 겁니다. 뭐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한다라는 거죠. 좀 더 이제 고민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이 살아가는 삶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걱정이 예수아이고 우리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점점 느끼는 것 같습니다. 대략 2025년 이제 1, 2, 3월부터 이제 더 안 좋아지는 게 이제 눈으로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켜봐야죠. 살펴봐야죠. 따져봐야죠. 결국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제 잘 헤쳐나가고 잘 대응하고 대비하는 건 우리들 개개인의 몫인 것 같습니다. 두고 봐야죠. 지켜봐야죠.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가 낫고 뭐가 낫지 못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. 이런 생각, 저런 생각,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. 참 많이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떻게 지내는 게 좋을까?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걱정들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. 이런 와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건강 챙기고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게 움직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잘 만들어 가야죠. 잘 다듬어 가야죠. 좀 더 단단하게, 좀 더 강하게 이제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생각들, 그런 고민, 그런 의지들이 더욱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좀 안전하게, 좀 더 착실하게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 가야 되겠죠.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우려도 많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, 어떻게 다듬어 가야 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도 계속 들고요. 결국은 꾸준히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고 찾으면서 전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길을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마음을 먹고 움직여 나가보시라고요.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고 압박받고 부담받고 이런 것도 뭐 한때여야 되지, 계속 그런 상황에 내몰리며 살면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다소 마음 좀 편해야 되고 항상 좀 의욕이나 의지가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. 뭐가 소중하고 뭐가 소중하지 않는지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좀 더 현명하게 조금은 안전하게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 삶을 지키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. 이상입니다.